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네. 예, 현안 질문 30초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이데일리 이상훈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송영길 대표님께서 라디오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안 후보의 노라는 대답이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연초에 후보께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또 구상을 하고 있다면 언제쯤 또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보게 되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202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고 또 그 힘든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서로 양보해가면서 또 국가 정부의 이런 방침에 협조해가면서 슬기롭게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뭐 꽤 좀 이렇게 예민한 문제들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진영 논리에 갇혀서 또 흑백 논리에 빠져서 내 편은 언제나 옳고 상대편은 언제나 나쁘다. 그리고 내가 하는 정책은 다 옳고 상대가 하는 정책은 다 나쁘다. 이런 도구마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 또 좋은 일에는 협조하고 잘못된 일은 견제하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던 측면이 좀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에는 저작권도 없고 또 인재를 사용하는 데는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책의 채택이나 또 인재의 기용에 있어서 구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가 경영에 있어서 인재를 등용하고 또 역할을 부여하고 또 필요한 정책을 채택하고 집행하는 데서 니 편, 내 편, 보수, 진보, 좌우 가리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는 특히 이제 내각 구성에 있어서 우리 쪽, 우리 진영, 뭐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을 넘어서서 경계 없이 유능한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실용 내각, 또 통합 내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치게 또 멀리 가가지고 이거 혹시 대연정 아니냐? 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연대 연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구상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등용과 정책 채택에서 진영에 구속되지 않겠다. 광범위하게 인재를 쓰고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말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오른쪽 끝에 계신 손 드신 분, 네, 와이크 주십시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송승환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다녀오셨고 올 한 해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에도 가장 이어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후보님께서 그 긴급 제안을 하시면서 정부가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강화된 이 거리두기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과연 이런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또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피할 수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야 되겠죠.
코로나19도 우리가 결코 원치 않았지만 우리의 이제 안전을, 생명을,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되면 그 중에 일정 수는 비율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방하고 또 그러면서도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그게 이제 저는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조화롭게 양립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우리 국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모두가 책임을 지고 그 방역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부분 영역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합당하게 보상해서 억울하지 않게, 억울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정의이고 형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우리가 이제 두 차례 백신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기대와 좀 어긋나긴 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점은 최대한 백신 접종을 늘려서 감염을 줄여나가되 그것만으로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이 있고 직접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하게 완전하게 또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소강 상태로 보여지지만 저는 이 거리두기를 다시 제한하고 위드 코로나로 갈 경우는 상당히 또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인명피해가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연장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치료약은 또 개발되고 있고 또 우리의 대응 능력도 커져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태가 종결되길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예측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요.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원칙, 완전한 보상, 금융지원 아닌 재정지원, 그리고 사후 보상 지원이 아니라 사전 보상과 지원, 이 원칙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충분치는 않지만 이번에 또 500만 원 선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해서 조금의 이제 정부 대응 방식에 약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전히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 계속 증액 지원, 더 완전한 지원, 또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요구해 나가고 또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을 확대 강화하는 등을 포함해서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뉴스원의 한 기자님 질문으로 일문일답 마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여기도 한번 손들었는데? 아, 네. 후보님, 저 뉴스원 한재준 기자인데요. 아, 네. 뒤에 계신 거군요. 아, 예. 방금 질문의 그 연장선상인데, 저 지금 당에서는 정부에 새 추경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후보님께서도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일찌감치 하셨고,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시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한해서는 뭐 토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추경 문제는 이미 이제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금 다 써버린 상태라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추가 예산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추경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또 가능하면 대규모로 편성을 해서 대비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점은 제가 포퓰리즘 공격에 좀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25조 원 정도 하자고 이만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 다시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제가 제시했던 금액은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좀 추경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후보님이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내가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얘기로 우리 국민들 우롱하고 우리 힘겹고 정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정말 모멸하지 마시고요.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이 대장도 말하자면 누가 말했습니까? 본인 직접? 혹시 우리 질문하신 분 확인 가능합니까? 누가 한 얘기인가요 혹시? 대장동에 대해서만 토론하면 하겠다고 한 게 누구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민의힘 혁신 관계자 네, 발로 기사가 나왔다고요?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관계자 그런 거죠. 비실명의 관계자 발 주장입니다. 이것도 윤핵관이 한 얘기라고 봐야 되나? 이거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고만 아닌가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윤 후보나 우리 저기 그 윤 후보의 선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어요? 국민의 삶을 놓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걸 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자는 건데 특정 과거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목표에 네거티브만 하자는 정책 토론, 이건 정책 토론이 아니죠. 네거티브 전을 하자고 설마 제안했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되면 그때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분명히 또,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설마 이런 제안을 하셨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현안 질문도 아니,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은 질문이세요. 네, 네. 네. 다음번에 다시 또 현안 질문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뉴데일리 네. 이지성 기자입니다. 오늘 그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공수처 폐지 주장했는데, 그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특히 그중에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부실수사나 검찰의 범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에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아마도 이게 불편한 사람들은 철폐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공수처에 의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